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저희도 여러분의 기도 힘입어서 잘 지내다가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제가 제 은퇴에 앞두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하면 이제 저의 20여 년 동안의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도 제 설교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를 섞어 만든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말로도 들을 수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요,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9월까지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말라기 4장까지 끝나고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침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 두 번 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어떤 분들은 나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회개는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요, 믿는 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요, 우리 신앙의 오류들을 고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회개가 필요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셨나요? 처음 믿을 때 그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셨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올려주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엄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신가요? 전부야 뭐 기도하는데도 열정이 없고 뭐 찬송하는데도 기쁨이 별로 없고 미지근하신가요? 회개하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회개하라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요.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요.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요. 미지근하다고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요. 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누구에게요?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야, 우리는 모두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의 작은 피조물이냐, 인간이냐,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요, 요즘 더 그렇죠. 당신 그만하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속지 마세요. 그렇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너는 뭐, 야 그냥 됐다, 너 정도 됐어 하고 우리를 속일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도 회개라는 말씀을 계속, seven deadly sins죠,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회개를 외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물러나면서 회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특별히 회개라는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이 시대에 여러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잘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눈여겨 듣고 보거든요. 죄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가장 그의 공생애의 첫 외침으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회개에 대하여 여러분들 제가 길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도 회개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고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지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되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밭에 잡초가 꽤 우거졌을 겁니다. 아, 나 회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정말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그 악에서 돌이킨 것이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천국밭이 아니라 잡초밭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로 갈아엎듯이 갈아엎으셔야만 돼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잡초가 백옥히 우거져 있어서 천국의 곡식, 알곡은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잡초밭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회개해야 되는가? 두 번째, 왜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게 해서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뭔가요? 1차적인 의미에 대하여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소적인 의미는 2차적인 의미고요. 1차적인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천국입니다. 그 시바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천국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내가 너를 통치하러 왕으로 내가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문맥에 다 드러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내 삶을 통치하러 왔으니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화낸 것 계시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왕 되어서, 야, 왕 없이요, 예수님이란 왕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왕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요, 여러분의 기분대로요, 야, 여러분의 성질대로요,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들이 화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할 죄예요. 주인 노릇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지갑의 돈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썼다면, 예수님 마음에 안 들게 썼다면 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다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요, 그냥 그래서 내 마음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요,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왕 노릇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인 노릇한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뭔가 죄악들, 탐욕인데, 정욕인데, 교만, 분노, 나태, 시기, 모든 이런 죄악들 내 마음대로 시간 쓰면서 헛된 데 세월 허송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추한 모든 욕망들, 쫓아갔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의 각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는 두 가지예요. 설교 요약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을 텐데 당연히 첫 번째는요, 백성인 내가 왕인 것처럼, 나는 백성인데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적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대 교회처럼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가 되어 예배드릴 때요, 제가 이제 가정예배 진행 안에 두 가지 질문을 넣어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숙제 첫 번째 겁니다. 공개적으로요, 아내 앞에요, 남편 앞에요, 자녀들 앞에요, 창피할 거 없어요.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창피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마음대로 화낸 것 나 용서해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예,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내가 내 시간들 내 마음대로 썼던 것, 내가 시간의 주인 노릇, 왕 노릇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도요, 자녀들도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당연히 이제 내 마음대로 산 내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왕이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 원하셔서 가까이 오셨으니까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셨지만은 예, 내가 그를 늘 옆에 밀어드리고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야 CCC의 사형리의 교제처럼 야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이 앉아서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이야. 예수님이 통치하신 영역마다요. 거기에 천국이 맙니다. 시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야 내 가정을 통치하시게 되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강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와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야, 바로 그런 왕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그가 통치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요 세상의 어떤 그런 파도도요 죄악의 물결도 결코 틈타서 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왕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오셔서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분의 주권적인 왕이시여 왕으로의 통치가 이미 임하여 왔다고요. 나를 영접하라고 내 통치 아래 살아가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 숙제예요. 시간의 사용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사세요.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요. 말할 때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조금 힌트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더 내가 불순종하는 것들이 점점 더 내게서 멀어져 가고요. 점점 더 깎여 나가게 되고 내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점점 더 많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요 야 성령께서 삶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깨달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더욱더 완전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의 각 부분들이 모든 부분을 자녀 양육이요 야, 내 직장 생활이요 나의 모든 것들 생활 영역들을 다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하실 때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내어놓으시면 통치하실 때 내가 복종하며 살면 나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요. 야 이것이 오늘날 야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야 회개는 하지 않고 야 왕이신 예수님의 천국이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늘 옆에다가 그냥 모셔놓고 다 자기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니까 주인 노릇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악한 자 마귀에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입니다. 길가예요. 성경 구절 올려주실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씨 바로 악한 자로 야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할 때 그냥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야 할 때에 악한 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천국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도 전혀 반응 없이
지나간다면 여러분 길가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 들을 때 아 결단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군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군요, 아 그렇게 하면 야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 정말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군요 하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세상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곧 그 기쁨이 그 마음이 사그러든다면 시들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올려주실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지만은 조금 견디다가요 세상의 시련 환난 밖에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면 곧 시들어버린다면 말씀을 곧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간직하기는 합니다. 간직하긴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을 빼앗기진 않아요. 내 마음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결실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시떨기밭이에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세상의 여러 염려들, 유혹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야. 과거의 성경의 옥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결실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좋은 밭이 되기 원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전혀 안 하셨나요? 길가입니다. 반응은 즉시 했는데 금세 까먹으셨나요? 악한 자에게 빼앗겨버렸나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그냥 그래도 간직하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간직하고만 했지 시름시름 그냥 쭉정이만 맺었다면 여러분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셔서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널 통치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결실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 가능한 한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